전 세계 77%의 기업이 사이버 보안을 대비한 별도 조직을 운영하거나 보안 사고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BM은 전 세계 3,600명 이상의 보안 및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기업 사이버 공격 대응 실태 보고서를 13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글로벌 보안 컨설팅 전문 업체 포네몬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설문에 응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사이버 보안 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응답 기업 77%는 조직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 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응 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답한 23%의 기업도 절반 이상인 54%가 사고 대응 계획에 대한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해 꼼꼼한 보안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동화를 활용하는 기업은 사이버 공격 피해 탐지, 예방, 대응, 공격 억제 등의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자동화를 활용하고 있다는 기업은 23%에 그쳤습니다. 보통 혹은 미미한 수준으로 활용하거나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77%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응답자 중 70%가 사고 대응 계획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수준보다 크게 부족하다고 답해 보안 위협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48%는 조직 내 사용하는 보안 툴 수가 너무 많아 운영이 복잡해지고 전반적인 보안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